기도하겠습니다. 평생토록 주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는 주님만 찬양하는 자리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찬송과 귀한 예물 받으시며 찬송은 온 땅의 메아리가 되게 하시고 이 물질은 주님의 심정처럼만 온 땅에 쓰여지고 흘려가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름과 아픔으로 일상을 뒤로하고 이곳을 찾은 주의 젊은이들을 성도들을 맞아주시고 오늘 이 예배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아니라 세상의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의 본질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만 돌립니다. 종은 가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좌우로 인사 좀 나누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로마서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1장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요. 끝이 있겠죠. 한번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적. 요 길 건너 문씨? 북쪽의 김정은? 신천지? 구원파? 뭐 커다란 범주 안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기는 하겠습니다만 뭐 그런 것들이 큰 적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속기 쉽고 방어가 안 되고 어려운 적이 있다면 기독교의 큰 적은 휴메니즘 또는 박애주의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빠지는 함정일 수가 있어요. 우리 그 오래된 영화이긴 하지만 그 남미 어느 나라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실화입니다. 로메로라는 주교를 기억할 겁니다. 정부가 종교를 탄압했습니다. 그래서 온 종교가 기독교가 카톨릭이 저항을 하죠. 그러나 그 주교는 평상시에도 굉장히 이성적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신부였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사태가 악화되면서 정부군이 카톨릭 신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고문하고 심지어는 예배가 드려지는 본당까지 총질을 하고 난입을 해서 끌고 가고 난장판을 이루는 광경이 벌어집니다. 그때 그 총 앞에 주교가 맞서서 그런 울부짖음을 터뜨리죠. 우리는 인간이잖아. 여기 다 속아요. 인간은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 영화 자체는 참 좋은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대사는 많은 함정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군에서 발생한 윤일병 사건 때문에 온 국민이 우울하죠. 뭐 70년대 군대 생활을 했던 저희들도 군에서 많이 맞았어요. 이틀 건너 한 번씩은 맞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제 맞고 참 신상병. 잊을 수가 없어요.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괴롭히는지. 뭐 가지고 주임 상사한테 맞는 거야 일상이라 치더라도 맞고 참이 괴롭히는 데는 힘들더라고요. 저는 또 사단장님을 모시는 당번병을 했기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윤일병 사건은 너무 악질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사건, 유사한 일들을 겪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금수만도 못한, 짐승만도 못한, 그 소리 짐승들이 들으면 욕해요. 기분 나빠해요. 짐승은 그런 짓 안 합니다. 짐승은 자기 입에 부르면 그냥 자요. 남의 것 탐 안 됩니다. 짐승은 간음 안 합니다. 인간이니까 그딴 짓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망가진 부분을 고쳐서 개선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어떤 인간에게 선한 여지가 아직은 남아있어서 그것을 득도라는 과정을 통해 고쳐가는 작업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서너 시간을 통해 우리가 내린 결론이 하나 있죠. 인간은 여지가 없는 죄인이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 왜 죽어요? 여러분, 휴메니즘이라는 이름으로, 박애주의라는 이름으로 복음을 슬쩍 혼동시켜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 갖는 중요한 전제는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선언하고 들어갑니다. 우리 젊은 시절에 많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고 낙심하죠. 낙담하죠. 그건 또 다른 형태의 교만입니다. 아직도 뭔가 자기 속에 여지가 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낙심이라는 개념이 가능해요. 저는 한 번도 제 자신에 대해서 낙심한 적이 없어요. 낙심할 건덕지 자체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낙심하지 않아요. 그저 은혜요, 감사뿐입니다. 낙심은 또 다른 교만이에요. 아직도 뭔가 인간 내면에, 내 내면에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로 낙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짧은 시간이지만 복음이 뭐냐?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출처가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이제 건드려가면서 우리는 오늘 주신 이 말씀 앞에 겸허히 서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말씀이었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인생을 바꾼 말씀이에요. 그도 한때는 신앙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가 많았어요. 아무리 고행을 해도, 득도를 해도 심령에 자유가 없어요. 답답하고 뭔가 짓누르는 것 같고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신학교의 교수요, 말씀을 가르치는 수사로서, 신부로서 자유가 없는 겁니다. 이건 아닌데, 이게 과연 신앙생활의 끝인가? 그리고 어느 학년인가 로마서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다가 바로 오늘 이 대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천둥을 치는 경이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먹구름이 한꺼번에 거두어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꽝! 책상을 내리치면서 그렇지, 그렇지. 하나님의 의,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마틴 루터의 모든 신앙체계를 새로운 축으로 갈아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리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십자가를 통과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찍이 고린도전서 2장에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한다. 왜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할까요? 나머지 지식은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어떤 지식도 인생도 그거는 무의미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만큼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 전생의 새로운 인생의 축을 만드는 사고였습니다. 오늘 그 사고 한번 겪읍시다. 그 경험이 없이는 우리 인생은 죄송하지만 먼지요 안개요 나싱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1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되죠? 능력. 자, 우리 간단하게 단순하게 들어갑시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복음은 어떤 개념이고 사유고 사상이고 이런 걸 훨씬 쉽게 와닿을 것 같은데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저는 이번 주 대만 선교를 가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무언가를 봤어요.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선배들 쪽부터 대만 땅을 밟은 지 올해가 2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선교 패턴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대만 전역으로 흩어져서 대만 땅에서 우리 청년들끼리 한 번도 모인 적이 없었고 또 대만 연계교회 청년들도 목회자들도 한 번도 함께 모였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20주년을 맞는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감사 집회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올해는 두 가지를 했어요. 첫째는 그 연계교회 모든 목회자분들을 타이베이 수도에다가 모셔놓고 새로운 20년을 향해서 또 심포지엄도 하고 세미나도 했습니다. 자기네들끼리도 한꺼번에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밤에는 사역을 마치고 대만 전국에서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대만 청년들이 또 흩어서 사역하던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함께 전부 타이베이 안에 진리대학으로 모였습니다. 그 진리대학은 선교사가 설립한 학교인데 신학교입니다. 거기 아름다운 강당이 있어요. 그 강당에 2층 꼭대기까지 천여 명이 넘는 대만 청년들, 한국 청년들, 또 목회자들 뒤섞여가지고 전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율동으로, 춤으로, 노래로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는 잠깐 왔다 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복음과 그 하나님의 열심이 20년 동안 무슨 일을 이루어 놓았는가를 그 현장에서 봤어요. 얼마나 대만 청년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고 노래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능력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 능력이 뭘 말하는 걸까요? 그것을 17절에서는 이렇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죠?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했다. 자, 앞을 보실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의라는 말은 justice, righteousness 다시 말해서 올바름 또는 정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의의는 조금 더 다른 의미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자, 우리 성경을 통틀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울 만한 인물이 딱 한 명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통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조상이라는 말 때문에 많은 오해를 갖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본이 되고 모델이 될 만해서 조상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설명해 낼 수 있는 인생사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개입하셨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설득하셨고 어떻게 그를 기다리셨고 어떻게 그를 인내하셨고 어떻게 그의 인생을 결말케 하셨는가 이 전 과정을 통해서 가장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낸 인생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신약과 구약을 좀 비교해 가면서 좀 복잡할지라도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좀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7장 직접 오는 눈으로 찾아야 됩니다. 오늘은 1절 서비스 없습니다. 자, 7장 찾으셨으면 아멘. 자, 1절을 제가 읽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스데반의 설교죠? 그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이제부터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어서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자, 앞을 보실까요? 아브라함의 세계 속에 빼놓을래야 잊을 수 없는 세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메소포타미아를 저쪽으로 한번 보십시다. 그리고 이 중앙 지점쯤이 하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 행렬인가 하면 저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행렬입니다. 이 세 곳을 잊지 마십시오. 자, 근데 오늘 여기 두 지명이 등장을 해요. 첫째, 하란이라는 지명이 등장을 해요. 하란에 있기 전 어디에 살았었습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살았었어요. 이 메소포타미아는 구약에는 뭐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가 하면 갈대아 우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메소포타미아 문명 다 배웠죠? 그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고대 시대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 우르라는 말은 고대 근동어로 무슨 뜻인가 하면 불이라는 상징입니다. 불.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불은 우상을 얘기하는 총체적 상징이에요. 우상.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어요. 혹자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 지역에 살았다고 해서 우상을 다 섬기는 건 아닐 수 있지 않느냐. 맞아요. 그런데 성경이 여러 측면에서 그것을 증명으로 남겼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세겜 땅에 모아놓고 이런 설교를 하나 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복수를 써요. 강 건너편에 있을 때 다 우상을 섬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은 누구 쪽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까? 아브라함 쪽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여호수아는 그의 설교에서 정확하게 아브라함부터 우상을 섬겼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 때 태생이 우상을 섬기던 지역에서 우상을 섬기던 집안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4절을 볼까요? 7장 4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땅을 떠나 아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날 때 누가 주도적으로 떠났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떠납니다. 맞죠? 예,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떠납니다. 자, 그런데 신약 성경의 스데반의 설교 속에서는 갈대아 우르라는 땅을 아브라함이 떠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은 조금 다른 증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11장 31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자, 여기에서는 갈대아 우르를 누가 주도적으로 떠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데라가. 데라 누구의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데라가. 자, 이제 보십시다. 버전이 두 개가 등장을 했어요.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의 땅을 주도적으로 떠났던 것은 스데반의 설교 신약에서는 아브라미라고 묘사를 해놓고 있어요. 근데 구약에서는 데라가라고 돼 있어요. 어느 버전이 맞을까요? 일단 팩트로는 구약이 맞습니다. 그러나 의미로는 신약도 맞습니다. 자,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는 족장시대예요. 나라가 형성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족장이요,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말하자면 대통령이에요. 통치권자예요. 모든 가정의 대소사의 결정은 아버지가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에게 이상한 종교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뭔가 식은 땀을 흘리고 애가 이상한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신이 나에게 나타났는데 그분이 정확히 하나님인지도 몰라요. 아직은 이곳을 떠나라고 합니다. 뭔가 항거할 수 없는 이상한 현상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이 결정은 아브라함이 못해요. 누가 합니까? 데라가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정확하게 창세기에 데라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잘 보세요. 11장 31절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 말은 거기서 머물렀다 그 말이에요. 자, 절 보세요. 지금 이들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다가 하란에 머물렀어요. 왜 여기 머물렀을까요? 이제 여기는 강 끝입니다. 강을 건너면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이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이 강 건너서는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는 것이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고대 사람들의. 그래서 강은 언제나 세상의 막다른 끝이에요. 어떻게 쉽게 건너겠습니까? 이 강을 건너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이고 또 돌아올 수 없는 하나의 데드라인인데 누가 감히 이 강을 쉽게 선뜻 건널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강 건너기 직전인 하란에 머무릅니다. 그런데 이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이 데라의 이름이 뭐라고요? 지연시키는 자, 지체시키는 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데라를 이 하란에서 데려갑니다. 32절을 보세요.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돼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 2절 유명한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하란 땅에서 다시 등장을 합니다. 1절 2절을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버지를 데려가자 지체했던 이 가족의 행렬이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다시 밀어붙입니다. 계속 누가 지금 주도하시는 겁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이 주도권을 누가 했다고 묘사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수많은 실수를 저지르게 돼요. 기근이 오니까 고민도 없이 두말할 것도 없이 그냥 애굽 땅으로 흘러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흘러들어온 땅인데 한마디 고민도 없이 그냥 곡식을 찾아 풍요를 찾아 떠나버리고 맙니다. 들어가서도 아리따운 자기 아내를 혹 무슨 일이 생길까봐 자기 아내를 위해서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요. 큰일 날 뻔하죠. 그리고는 왕에게 잠시나마 빼앗깁니다. 아내를. 이런 쓸데없는 인간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치졸한 행적을 그려내고 있어요. 그러다가
또 다른 일들이 벌어져 전쟁도 겪게 되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고백이 어디쯤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15장쯤에 나오게 됩니다. 15장 5절을 보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앞을 보십시오. 여기에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는 입술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때 이를 어떻게 여겼다고요? 의로 여기고. 그럼 이 의는 누가 만드는 의입니까? 누가 만드는 의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의예요. 우리 집에서 아이를 낳으면 사람만큼 긴긴 양육 과정을 갖고 있는 동물은 없죠. 아이 낳으면 발딱 어른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놈을 품에 안고 우유를 먹이다가 이제 눕혀놓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놈이 뒤집기를 합니다. 뒤집기를 하면은 이제 일어나려고 고개를 드는 훈련부터 합니다. 훈련이 아니죠. 버둥거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배로 배밀이를 합니다. 배로 다녀요. 엉금엉금 벌벌벌 기어다닙니다. 조금 힘이 붙으면 네 발로 기어다니게 됩니다. 이때부터 애가 바빠져요. 막 여기저기 다니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손에 발에 힘이 조금 더 붙게 되면 어느 순간 엄마나 할머니가 보는 앞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끙 하고 인생의 첫 걸음을 떼는 순간이 와요. 그때 늘 아빠는 없죠. 그러면 그 광경을 보면서 할머니나 엄마는 뭐라고 탄성을 지릅니까? 어휴, 우리 애기 장하다, 용하다, 잘했다, 기특하다, 착하다. 지가 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두 주먹 불끈 쥐고 인생의 첫 걸음을 떼기까지 전부 누구의 수고입니까? 엄마 아빠의 수고예요. 할머니의 수고예요. 근데 모든 영광과 존귀와 칭찬은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아기에게로 돌아가요. 그러면 한 게 뭐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엄마 아빠가 키워주셔서 그 힘 가지고 쓴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칭찬은 그놈에게 돌아가요. 그래서 히브리 믿음장이라는 걸 보면 모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요셉이 믿음으로, 라합이 믿음으로, 전부 믿음으로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이 뭐예요? 그러나 구약의 그 위대한 영웅들의 실체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못난 짓들을 했나? 얼마나 긴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설득하고 기다리고 또 일으켜서 먹이고 힘내게 해서 만들어 왔는가? 그런데 신약에 가서는 전부 그 공로를 누구에게 얹어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라합은 전부 우리에게 공로로 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누가 시작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한 믿음이고 하나님이 만든 의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정확히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긴긴 설득과 기다림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우리는 어느 날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지나온 믿었던 시간들을 돌아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그 순간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수사적으로는 그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지만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내가 그 고백과 그 자리에 또 밀리기까지 간섭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간섭하신단 말이에요. 나를 때로는 불구덩이에 집어넣고 막다른 골목에 집어넣고 찌그러뜨리게 만들어가지고 숨조차 못 쉬게 견딜 수 없게 만들어서 내가 이제는 주님만 바라고 살겠습니다 고백을 터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다 하셔놓고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죠? 믿으니 의로 여겼다 그러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의 정의입니다. 이것을 가장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사건을 계획하셨어요. 십자가.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모든 것을 너에게 은혜로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왜 히브리 기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말은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이죠. 왜 그럴까요?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뭘요? 하나님의 보증금을. 내가 어느 꿈꾸던 집이 있었어요. 강변에 버드나무가 있고 창이 툭 터인 서재에 앉아서 글을 쓰고 책을 읽는 그런 꿈이 있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제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근데 어느 길을 가다가 꼭 그리던 그런 집이 발견이 됐습니다. 얼른 집주인한테 가서 이 집 얼마요? 100억. 100억. 와. 그럼 계약금 얼마 걸어야 돼요? 어쨌든 법적으로 10억 걸어야 돼요. 10분의 1 걸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이에 누가 채갈까봐 그냥 100억을 다 걸었어요. 100억을. 그럼 이 사람은 살 수도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반드시 산다는 얘기입니까? 반드시 산다는 얘기죠. 십자가는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전부를 걸은 사건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그분의 사랑 속에 예정되어서 붙들려서 그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사건을 묵상할 때마다 나에게 시작된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반드시 결말을 보시고 끝장을 보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적 발언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나를 기초로 근거로 낙심한다는 것은 죄입니다. 교만입니다. 우리에게 여지나 가능성이 있었다면 주님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어요. 믿습니까? 그러실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말이 바울이 한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나요. 이 말은 누가 한 말인가 하면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어떤 배경에서 했는가? 바벨론이라는 열강이, 아수르라는 열강이 늘 유다를 괴롭혀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닙니까?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는데도 이 고난은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반대를 불신으로 알아요. 성경에서는 믿음의 반대를 불신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로마서 3장 17절 한번 보세요. 27절. 로마서 3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믿음의 반대의 개념으로 뭐가 등장합니까? 행위. 행위. 믿음의 반대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 연거푸 후 이어지는 고난 앞에 혼란이 일어났어요. 왜 하나님은 이 부당한 역사 앞에 침묵하시는가? 왜 이 비틀려진 상황 앞에 하나님은 눈 감고 계시는가?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잘 견디고 잘 버티면 반드시 승리를 줄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견딘 만큼 보상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견뎌라, 그 말 아니에요. 이 말이 갖는 의미는 더 높은 차원의 새로운 경이로움을 여는 말이에요. 즉 이런 뜻입니다. 하박국아, 내가 왜 이런 불만을 터뜨리느냐? 왜 이런 불평을 나한테 퍼붓느냐?
나는 옳다. 그 뜻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옳다. 그 말은 내가 하는 일은 마지막 결론에 지어질 때까지 어떤 세상의 풍랑 앞에도 방해받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일은 그분이 끝내신다. 여기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엄청난 신앙의 축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과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의 체계가 왜 나한테 이런 불행한 일이, 왜 나한테 이런 아픔이, 그래서 모든 축이 자기였어요. 그러다가 그는 그 하나님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 앞에 전 존재가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축이 바뀌죠. 그래서 그가 유명하게 고백했던 노래가 하박국 3장 예, 시기 온 옷에 맞춘 노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너무 놀래가지고 크게 소리 질렀다 그 말이에요. 큰 소리 쳤다 그 말이에요. 너무 놀래가지고 오 마이 갓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신앙의 모든 체계가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새로움이 덧입히는 그런 경이를 겪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터뜨렸던 노래가 뭡니까?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그 유명한 노래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왜 내 환경이 이런 식이 됩니까? 이것이 중요한 불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가난과 부가 의미가 없어졌어요. 환난과 고난과 평안함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오직 그분으로 즐거워하는 신앙의 축이 바뀌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은 하나님께 밀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그 대목을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십시다. 자, 하박국서 1302쪽 3장 3장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게 크게 소리 질렀다 그 말이에요. 놀래서 소리 지르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3장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에 가장 결정적 역할을 했던 하나님의 지적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서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다 그 뜻이에요. 믿습니까? 내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눈이 열어지는 순간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는 바뀝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고 나무에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 그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로다. 오늘 이 똑같은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은혜로다 우리 찬양하죠.